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1800년에 독립할 당시만 해도 농업 식민지였던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경제 성장을 했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1인당 GDP인데요. 네. 1인당 GDP가 정말 거의 직선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0년간 거의 일정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였냐? 1800년부터 2018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인당 GDP가 1.5%였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3%가 약간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1.5%만 성장하면 어떤 나라나 1.5%만 200년을 계속 성장하면 미국처럼 된다. 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그러나 듣고 보면 또 사소하게 쉽게 풀어져 있는 네. 매우 사소한. 매우 사소한. 김도열 교수의 매우 사소한 경제사. 사소하지 않은 네. 명지대학교 김도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도열입니다. 네. 사람이 그 나이가 들면서 그 대중들이나 청중들에게 있어서 만만해진다는 거 있죠.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괜히 뭔가 네. 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런 것보다는 뭐 그냥 동네 형 같고 분명히 저 아래에는 슬리퍼 신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김동월 교수님은 그걸 해내신 것 같아요. 네. 전 본인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아. 네. 저는 너무 그쪽으로 가 있어서 약간 좀 권위를 좀 찾아야 하는 쪽이고요. 네. 오늘 주제가 네. 성장입니다. 성장. 성장. 네. 경제 성장할 때 그 성장이겠죠? 그렇습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네. 많이 쓰는데 도대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보면 우리말로 바꿔보면 뭐 뭔가 잘한다. 영어로는 growth. 예. 뭐 늘어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이를 그냥 드는 거를 성장이라고는 안 그러고 나이가 들 때도 이게 키가 큰다든가 그렇죠. 몸이 커진다든가 뭐가 커져야지 이런데, 성장은 예, 성장이거나 커져야죠. 그렇죠. 예. 나이가 들지만 뭐 키가 쪼그라든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노화가 이거나?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는 뭐 널리 그 꼭 경제학에 그 국한할 필요는 없는 개념이지만 예. 경제학에서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사실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경제학이다. 그렇죠. 우리가 늘 보는 경제 지표도 네. 얼마나 성장했냐. 그렇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 그렇죠. 다들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그렇죠. 하죠. 네. 성장해봐야 뭐 몇 퍼센트 하지도 못하는 주제.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노력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더 잘 사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존재 이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학의 핵심 문제는 성장이고 늘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다른 사회과학과도 경제학이 구분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이나 네. 뭐 인류학 이런 학문으로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성장이 꼭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많이들 던지시죠. 혹은 성장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야. 라는 그렇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이렇게 견지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경제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비주류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주목받기 어렵고 경제 성장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일단 전제를 담고 예. 경제학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깐 PPL을 좀 드리자면 네. 지난 6월에 나온 서울 리뷰 오브 북스의 주제가 바로 그 성장이었습니다. 성장에 대한 책들을 모았는데 저 책이 저게 좋은 책들을 모아서 만드는 서평 개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 호마다 특집호가 조금씩 있는데 이 특집 주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한 여러 그
좋은 책들을 책들에 대한, 대한 서평들을 모아놨으니까 이 기회에 또 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과 경제 성장에 대한 책들도 많은가 봐요. 아 여기는 이제 꼭 경제 성장에 대한 경제학 책뿐만이 아니라 아,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 것처럼 도시 개발 뭐 네, 이런 쪽의 사회 문제를 접근한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면을 들여다본 책들도 많이 소개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 좀 경제 성장을 어떻게 아, 예 뭐 그런 다양한 책들을 리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도 듣고 네. 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 둥, 뭐 우리 경제는 참 큰일이다.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이 성장이라는 게 꼭 그렇게 큰 국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월급이 오르는 것도 성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제학의 핵심 주제인데 이 문제를 국가 경제라는 차원으로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왜 경제가 성장하느냐와 같은 이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전제로 했을 때는 측정의 문제가 늘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제 이런 걸 측정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측정의 결과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데에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GDP죠. GDP. 그 영어로는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고 이것의 머리 글자를 따서 GDP라고 하는데 번역은 이제 국내 총생산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외로 이 GDP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지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 있어서 이제 이 이야기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정의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산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중요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산한 만큼 사실은 소비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원료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소비할 때 쓸 수 있는 생산량이라는 건 그 원료만큼을 빼고 나야 이제 우리가 그 의미가 있는 생산량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저 뭡니까 생산을 위해서 소비되는 생산을 뺀 그 부분을 우린 부가가치라고 보통 부르죠. 부가가치라는 것은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 그게 유형의 물건이 됐건 무형의 서비스가 됐건.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으면 네. 내가 한 일은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었을 뿐이니까 네. 내가 만든 빵의 가격에서 밀가루 가격을 빼야 그렇죠. 그게 오로지 내가 한 일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밀가루를 만들려면 또 밀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난 내가 만든 밀가루에서 내가 온전하게 한 일은 밀은 빼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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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가지고 과연 그럼 순수하게 올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재화 서비스는 얼마나 될까? 네. 는 거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 5천만이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측정할까? 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라는, 측정하지? 예, 라는 문제가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걸 보면은 GDP라는 개념은 없죠. 그냥 중국이 영국보다 뭐 부자다. 혹은 영국이 중국보다 부자다. 왜 부자냐? 금이 많다라든가. 아니면 뭐 저 곡식을 뭐 올해 뭐 몇천 톤을 생산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네. 뭐 곡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뭐 생산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총괄해서 그렇게 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사람이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이먼 쿠즈네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 GDP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이제 경제학들이 많이 쓰게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 대공황 당시에 미국의 경기가 너무 크게 변동을 하니까 바로 그 1930년대 미국의 GDP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내셔널 인컴이라고 했고 뭐 네. 그 GDP가 요즘에 많이 쓰지만 옛날에 또 GNP라는 걸 많이 썼죠. 네. 뭐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식으로 측정하고 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확산한
그걸 아, 특정해 보자.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예. 개념을 생각해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GDP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나라나 나라를 이 모양을 갖추면 다 이제 측정하는 것이 됐고. 계산하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이먼 쿠즈네츠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애가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놈이. 저의 그러나 표현은 이분이 아드님께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잘했는지를 뭘로 측정해야 되나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시험 점수로 측정해야 되나? 물론 그게 되게 괜찮긴 한데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으로 측정해야 되나?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연습장 사용량을 볼까? 그것도 좀 그래. 참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상 토론합니다. 나는 네가 공부를 좀 덜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굉장히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서로 그 인덱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공부도 그런데 야 나라 경제는 뭘로 측정할 거냐 이건 되게 네.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경제가 이해가 돼요. 아,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GDP에도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만 먼저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나라의 일정 기간 동안에 1년이면 1년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를 합한 것. 네. 그걸 합한 게 뭐와 똑같으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특정 지역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게 부가가치를 합한 것과 같다. 최종 생산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하면 우리가 집에서 쌀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쌀을 가지고 쌀과자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 쌀을 소비자가 먹으면 그 쌀은 최종 생산물인데 쌀을 가지고 쌀과자를 만들면 쌀과자가 최종 생산물이고. 최종 생산물이 되고 그 중간 투입물이 되는 거죠. 그 쌀은. 예. 그래서 쌀이 우리나라에서 뭐 100만 톤이 생산됐다. 그중에 쌀과자 만드는데 30만 톤이 들어가고 70만 톤은 저 밥을 지어 먹었다. 그럼 그 70만 톤이 최종 생산물이고 쌀과자가 최종 생산물이 되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원료들을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 그 70만 톤의 쌀에서 중간에 뭐 비료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최종 생산물 이만큼 중에 어떤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 중에 부가가치가 얼마일까. 이걸 다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렵죠. 네, 뭐 품목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근데 그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건 뭐냐면은 그러지 말고 소비자들이 쓰는 물건만 그냥 갖다가 최종적으로 그 가격만 합하면 그게 부가가치일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밀가루를 만드는 친구, 밀가루를 배달한 친구,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한 친구, 빵을 그렇죠. 구운 친구, 빵을 판매한 친구는 각각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했는지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빵을 몇 개 만들었어? 예. 천 원짜리 빵 몇 개야? 열 개? 그럼 하여튼 너희들이 한 건 만 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 들어가 있다, 그 안에. 그렇습니다. 나 왜 이렇게 이해 잘 되지, 오늘? 그러면, 네. 그 부가가치를 제품마다 일일이 추적하는 것보다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만 합하면 뭐 굉장히 쉬워지겠네? 까진 좋은데. 그럼 이걸 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럼 이걸 조사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건 쌀을 미행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쌀을 미행해서 얘가 쌀과자 공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쌀통으로 가는지 가끔씩은 점집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 쌀을 이렇게. 오늘가을에 손재수가 있네. 이행해야 돼. 그러니까 예. 최종 생산물로 쓰이는지 어떻게 쓰는지.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을 들이고 있죠. 그거 쫓아다니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GDP라고 하는 거를 한국은행에서 추계를 합니다. 네. 예. 이게 약간은 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청이라는 기구가 따로 있죠?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많은 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합니다. GDP 우리나라에 네. 그렇죠. 예. 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통계청이라고 하는 곳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예. 제일 처음에 이제 통계국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 전에도 통계를 모으는 일이 어디선가 했겠지만 1961년에 기획재정 그 경제기획원이죠. 네. 경제기획원이 생기면서 거기 이제 통계국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통계청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통계를 모으고 작성하는 어떤 인력이랄까 여러 가지 그 기반이 한국은행이 네. 더 잘 돼 있으니까 특히 1950년대부터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한국은행이 했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2000년대 이렇게 오면은 한국은행이 계속 통계 그 GDP를 만들고 있으니까 통계청에서는 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GDP 추계 업무를 국민계정이라고 그러는데 국민계정 업무를 이제 통계청에서는 가져오고 싶어 하고. 아.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고유 업무다 이제 이런 또 기관 간의 약간의 좀 있죠. 예, 알력 싸움이 알력이 있고. 뭐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한국은행의 GDP 추계하는 인력이 그대로 통계청으로 와서 통계청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거는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걸 잘 구분을 안 하시는데 사실 한국은행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거는 그냥 독립기구니까. 예. 그냥 근데 이제 통계청은 공무원이고 거기는 그냥 회사원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연봉 체계도 예. 다 다르고.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 아니라 국민 연금이라고. 네, 네, 네. 그러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되는지라고 하는 그것은 한국은행이 만들기 때문에 한국은행 웹페이지에 가시면 이 에코스라고 하는 그 통계 시스템 웹페이지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많은 통계들이 여기에 있어서 아. 이거는 뭐 그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익숙하게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코시스라고 해서 통계청 웹페이지에서도 그대로 가져다 놓으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쪽 어디서 보셔도 되는데 이 GDP라고 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가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은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생산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제 GDP는 생산이 얼마나 됐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부가가치가 얼마나 생산됐는지를 추계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산된 부가가치를 누군가는 다 소비했을 테니까. 가져간다. 뭐 기업가의 이윤으로 가져가건 배당으로 가져가건 월급으로 가져가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분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분배를 받은 걸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 그 국민 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이거 이런 거 그 한 줄로 이렇게 그 개념으로 만드는 거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삼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생산과 소비와 분배가 결국엔 같은 거다. 같은 거다. 예, 이런 이런데 근데 예, 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GDP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생산이 얼마나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게 같은 이유는 요 세 가지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때는 네. 나라마다 거기에 포함하는 항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GDP는 다 같나요? 아, 나라마다 생산하는 게 다르니까 다른 네네네. 건 있는데 뭐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생산물이면 다 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최종 생산물이라는 게 선진국이면은 굉장히 뭐 하이테크 컴퓨터도 그쵸. 생산하고 뭐 이렇지만 뭐 소득이 굉장히 낮은 나라 가면 생산하는 게 아주 질이 낮은 제품들, 기초적인 제품들만 있으면 제품의 그렇죠. 종류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되게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 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디지털 산업이 포함이 돼야 되고. 네네. 갑자기 뭐 그런 공유 경제 산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빠르게 반영이 되는 그런 건가요? 네, 이건 물가 지수랑은 다르게 이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생산된 것들을 그냥 다 잡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하려고 거래되는 모든 거는 다 GDP에 잡히죠. 돈 주고 받아서 거래되는 모든 것.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재밌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집에서 가사노동을 했다. 네. 그런데 2022년에 오면은 우리가 가사 도우미분께 돈을 주고 집에 이제 뭐 청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사를 부탁을 드린다. 네. 그건 최종 생산물이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산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GDP가 늘어나죠. 근데 각자 집에서 각자 엄마 아. 아빠가 가사를 하면 그거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으니까.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 구조가 바뀌면 어쨌든 시장에서 돈 주고 사고 판 거는 개념적으로는 GDP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나라 GDP가 아니고 전 세계 GDP의 어느 나라, 미국이면 미국. 네. 물론 이제 각 나라 웹페이지를 각 나라의 통계청이 있고 그 나라의 통계청에 있는 그
우리나라 통계청에 해당하는 뭔가를 가지고 다 추적은 가능하지만 편리하게도 이걸 또 다 모아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월드뱅크라든가 네. IMF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체 추계를 하든가 아니면은 각 나라에서 그냥 받아서 올리든가 하는데 아, 월드뱅크 오픈데이터 사이트에 가면 모든 나라 GDP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네. 뭐 테니스도 치실 수 있고 골프도 치실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거를 하기 전 단계로 근육 운동 같은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피트니스를 하고 또 그게 그 자체로서도 즐겁고 필라테스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GDP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 분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그 정보들이 추가적인 정보들이 무슨 뜻인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보시는 데는 GDP라는 것은 의외로 중요하다. 지금 이제 그걸 제가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네. 뭔가 경제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이게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초기에는 저 얘기를 왜 내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항상 그런 증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는 왜 중요한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혼자 고민하다 보면 야, 근데 도대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고 하면 아, 그때 배운 게 그거구나라고 뒤늦게 알아서 뒤늦게 책을 보게 되는 그 개념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의 그 뛰어난 인력들이 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GDP를 1년에 있다. 숫자 하나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몇 퍼센트 성장했다 내지는 올해 GDP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숫자인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이냐를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1953년부터 2021년까지 GDP가 이제 다 발표가 돼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이 이제 이거는 조 단위고 이거는 이제 천만 원 단위입니다만 2021년에 우리나라의 총 GDP는 2071조 원입니다. 그래서 2000조 원 넘었네요. 네. 이 뒤에 사실 우슬이 좀 띄고 사실 이 숫자를 아는 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 GDP 2000조. 이걸 딱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년에 뭐 저 정부 예산안을 뭐 9월 되면 발표하는데 그 예산안 이제 국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뭐 600조 이렇게 발표하면 아, 그거 우리나라 저 전체 GDP의 3분의 1 정도 뭐 1 정도 되네. 뭐 이제 이게 딱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저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년에서 2, 3년은 2000조. 그 숫자만 머리에 넣고 계시면 되고 그때쯤 업데이트해서 2100조. 뭐 이제 이렇게 좀 바꿔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이거를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GDP는 4천만 원. 4천만 원 이게 4자대로 바뀐 게 이제 올해 2021년에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3,700만 원, 3,800만 원 하다가 아, 국민 1인당. 1인당. 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46 1억 6천만 원. 저희 집 같이 5인 가족이면 4,522억인데. 2억인데. 연소득이 세전이건 세후건 2억이 안 되면 저는 평균 이하인 겁니다. 되게 이제 그런 그 의문을 많이 갖게 된 게 1인당 GDP라는 개념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총량과 이런 그 어떤 집단의 총량 내지는 평균을 이야기할 때는 분산 내지는 분포라는 것도 같이 봐야 되죠. 그게 이제 GDP에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GDP 네. 이야기를 할 때 늘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분포가 굉장히 불균등한 나라와 비교적 평등한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평등한 나라일수록 이 1인당 GDP와 이렇게 임의로 뽑는 그 어떤 국민의 실제로 받는 소득이 굉장히 근접할 거고 반대로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그게 멀어질 거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도 그렇고 중국은 우리보다 GDP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GDP는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인구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한 명이 어쨌든 생존하려고 쓰는 소비량이라는 게 있고 그걸 이미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한 부분이 있기 뭐라도 때문에 뭐라도 돈 버는 일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로 치면은 1인당 GDP가 한 10,000달러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35,000달러 정도 지금 여기서 환율이 하도 바뀌어서 뭐 어떻게 이야기 네.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중국 인구 한 15억 가까이 돼가는 걸로 이야기하니까 네. 대략 그렇게 맞춰보시면 뭐 이게 이제 숫자가 나오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러면 저기는 기업들의 소득도 같이 들어가겠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또 저 GDP 아닌가?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과 소비와 분배가 다 같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뭐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모래도 사고 뭐도 사고 뭐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부가가치가 뭐 얼마가 나왔다. 그 부가가치 중에 일부가 이윤인 거죠. 맨날 실적해가지고 뭐 올해 그렇죠. 올 상반 뭐 2-4분기에 7조 원의 뭐 이윤을 했다. 그 거기는 그거는 그 이윤은 전체 부가가치의 일부고 네. 부가가치에는 그 노동자들이 뭐 일한 거, 뭐 임원 그래서 이제 그건 월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해서 만든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은 주주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회사에 보유하고 있거나 있거나 월급으로 주거나 그렇게 해서 다 소득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이렇게 두 개 좀 격차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 GDP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네. 국가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려면 그냥 전체 GDP를 GDP. 보면 되고 네. 국민들의 생활 수준으로 비교하려면 1인당 GDP로 GDP.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GDP가 가장 큰 나라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 네.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뭐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인구 규모로 나누면은 뭐 제일 소득이 높은 나라는 사실 뭐.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죠. 룩셈부르크 미국이 1인당 GDP가 지금 $60,000 정도 되는데 중국은 $10,000 그건 인구 규모가 지금 미국이 3억인데 중국은 15억 정도 되니까 이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성장률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작년은 얼마였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뭐 2,000조였는데 이게 2,100조가 됐다. 네. 그러면은 뭐 5% 성장이다. 이거를 연도별로 이 아래에 있는 요 파란색 요 선을 네. 성장률을 계산한 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고요. 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양을 가졌다. 여기 이제 이 그림도 뭐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그림이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외환위기 직전까지 해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였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020년 2000년대 들어와서 지난 20년은 평균이 한 4% 정도 수준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지난 6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세 번밖에 없었다.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1980년. 네. 그다음에 1997년 외환위기 아 1998년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예. 이렇게 좀 역유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유자가 네. 이렇게 거꾸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을 보면은 이 여기에서 지난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이렇게 뭔가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 것이 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20년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때 경제 성장률이 3%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잠깐 이제 비교하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빨간 선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파란 선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고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의 생산을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계산한 게 이 아래에 있는 선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보여드리는 게 OECD 선을 같이 보여드렸어요. 파란색이 전 세계. 그렇죠. 주황색이 OECD. 그렇죠. 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예.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은 약간 OECD 국가가 떨어지는데 사실은 요 차이를 거의 대부분 뭐가 설명하냐면 중국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빼내고 생각하면 OECD나 OECD나 세계나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997년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았는데 한 두 배 가까이 높죠. 예. 그거를 이제 1960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까지 매년 경제 성장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을 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 3.5%인데 우리나라는 7.2%다. 네. 거의 두 배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제 두 배가 된다는 게 단순히 두 배가 아니라 성장률이 두 배면 이게 복리기 때문에 예. 한 몇 번 이렇게 몇십 년 지나면 소득 수준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는 고도 성장이죠. 네. 고도 성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00년대 한 중엽부터 해서 뭐 조금 더 여기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개방돼 있고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우리나라 하고. 경제 성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계 경제에 이게 수렴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도 경제가 수준이 되면 이게 그냥 세계 평균에서 그렇게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평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은 또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뭐 아주 이상하게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걸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자꾸 그 대선 같은 게 있으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5%로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경제를 막 그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한국 경제는 위기고 뭔가 이거를 극복해서 뭐 747을 한다든가 아니면 5% 성장을 한다든가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 판단일 수 있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위기가 아니고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네. 일단 GDP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뭐 심각한 위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적으로 뭐 엄청나게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다. 아니고. 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거 정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지난 200년 동안 이룬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뭐 그 농업 식민지였던 나라가 현재는 세계 최고의 그 GDP를 가지고 있고 소득 수준도 뭐 그런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 빼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다음에 이제 혁신도 가장 뭐 앞서 나가는 뭐 이런 나라인데 그러면 그렇게 1800년에 독립할 당시만 해도 농업 식민지였던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경제 성장을 했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1인당 GDP 이제 GDP가 아니고 1인당 GDP인데요. 네. 1인당 GDP가 이게 이제 로그 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만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직선에 가깝죠. 네. 직선에 가깝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나오는데 이게 대공황이고요. 대공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근데 네.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툭 올라가는 요 부분이 제 2차 세계 대전이 때. 2차 세계 대전이 얼마나 미국 경제를 이렇게 화랑으로 만드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랬다가 이걸 거치고 나면 또 다시 직선으로 돌아가서 정말 거의 직선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0년간 거의 일정했다는 뜻입니다. 로그 축이 보여주는 것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얼마였냐? 1800년부터 2018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인당 GDP가 1.5%였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3%가 약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5%만 성장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네. 미국도 그랬으면. 어떤 나라나 1.5%만 200년을 계속 성장하면 미국처럼 된다. 200년간 저렇게 200년이 꾸준히 성장하기로. 예, 그렇죠. 예. 아,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로버트 루카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벤치마크로 삼는 기준점으로 네. 삼는 게 미국인데 네. 미국이 경제가 오늘날 것 같이 된 게 많은 분들은 미국이 무슨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도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sustained economic growth,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지속 성장이 중요하다.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도 연도별로 보면 뭐 어떤 때는 호황일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정 수준을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경제 성장을 도달하게 되는데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몇 년은 좀 좋아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막 마이너스 성장을 뭐 계속한다든가 이런 게 따라오다 보니까 침체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고도 성장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간 사람 인생 같네요. 아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역사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19세기 것 갖다 붙여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혹시 의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따로 그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해서 지난 80년에 해당하는 보더라도 아 그걸 보더라도 1.6% 예,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조작한 숫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제 GDP 1인당 GDP의 차인데 네.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제 해방 직후에는 경제 GDP가 굉장히 비슷했겠지만 네. 지금은 너무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안 늘어요, GDP가? 예, 거의 그냥 그 지난 60년에서 70년간 $1,200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저렇게 경제성... 꾸준하게도 참.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의 어떤 1인당 GDP 동향과 거의 똑같은.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랑 이렇게 지금 원래 한 민족이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자꾸 한국과 북한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북한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최빈국의 어떤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거 사회주의 체제라서 예. 웬만한 건 그냥 공짜로 하고 서로 거래 안 하고 나라에서 만들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즉 쌀을 예를 들면 배급을 하면 네.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고 쌀을 그냥 공짜로 가져다가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쌀을 생산하면 쌀 값을 계산해서 GDP를 만드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북한은 돈이 안 왔다 갔다 했네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그러다 보면 굉장히 경제 활동량에 비해서는 과소 추정되는 건 혹시 아닌가? 아,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에는 네, GDP 측정이 어려운데 제일 큰 이유는 GDP의 정의로부터 바로 도출이 되죠. GDP가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 네.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시장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예전에 이제 그 소련만 하더라도 GDP에 해당하는 지표를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수치들을 계속 발표를 했고 네. 그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사학자들이 GDP에 상응하는 숫자로 이제 전환을 해서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GDP 발표를 안 하고요. 네. 여기 보여드리는 이 GDP는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수치인데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북한의 뭐 쌀 올해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첩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결과가 네. 이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걸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을 해봐도 뭐 이 수치가 그렇게 이상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GDP라는 숫자 하나만 보면은 좀 그렇지만 네. 이 GDP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GDP가 그럼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은 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한국은행 웹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코시스 그 통계청 네. 웹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재밌는 기초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만, 그 GDP는 부가가치의 생산인데 그 부가가치가 산업, 그러니까 농업,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중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제 이걸 또 분해해서 나오는 통계 같은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네. 그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1953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50% 정도를 이 파란색이 농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껏해야 10%. 네. 이제 이거밖에 안 되고 뭐 나머지가 이제 서비스 산업 이랬는데 이 비율이 지난 60년 동안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2020년에 오게 되면은 전체 GDP에서 농업 부문이 생산하는 비중은 거의 뭐 5-4 정도 되네요. 그렇죠. 뭐 거의 뭐 한 사실 한 3% 미만 3% 정도? 예. 그에 비해서 제조업 부문이 지금 한 30%. 제조업 부문이 우리나라와 같은 소득 수준에서 30% 정도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많은 선진국들은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강국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고 농림업 취약국이다 그런 뜻으로도 되겠고 산업구조가 얼마나 급격하게 우리가 그동안 바뀌었는지 같은 것들도 네. 이런 정보들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화라는 거죠 저건? 그렇죠. 네. 자, 바람직한지 아닌지 몰라도 독특한 거죠 저게? 굉장히 우선 경제성장 근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의 성장 다시 말해서 산업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 공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제조업에 의한 산업화를 겪지 않은 나라는 굉장히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보편적이지만 이것을 우선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대개는 제조업에 의해서 선진국이 된 다음에는 제조업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독특한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온 네. 또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분도 있더군요. 다른 나라는 왜 저렇게 갑자기 잘 살지 못하는데 몇몇 나라는 왜 갑자기 경제 성장을 빨리 하나? 뭐 그걸 설명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은 혁신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데 휴대폰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면 굉장히 격차를 벌일 수 있는데 쌀 농사, 밀 농사, 물고기 잡는 업은 지들 열심히 해봐야 뭐 얼마나 더 차이가 있겠냐? 네. 그게 주면 그냥 계속 그 정도인 거야라는 그렇죠. 그런 설명을 하더군요. 네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산업화가 근대 경제 성장과 산업화는 뭐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이야기다. 그 부분까지는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근대 경제 성장을 이룬 다음에 산업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는 것은 이제 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농업에 기반한 나라가 근대 경제 성장을
이렇게 성취했달까? 그렇게 그런 경우는 드물죠. 굉장히 드물죠. 그렇죠.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냥 석유가 난다. 그냥 그래서 부자가 된다라는 뭐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그런 자연자원의 어떤 큰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자연자원 하에서 선진국이 됐다라는 나라들은 산업화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는. 앞에다 첨단이라고 붙였을 때 말이 되면 그 사업은 부가치 높은 사업이고 네네. 아니면 좀 이상한 사업이다. 첨단 서비스업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야? 첨단업 그러면 좀 설명 좀 해줄래? 이런죠. 그런. 예. 있습니다. 아무튼 GDP를 추계하는 작업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이고 뭐 사실은 온갖 자료를 모아서 막 이렇게 뭐 특별히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GDP를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서 장기 시계화를 만든다든가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네.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직관을 주고 연구할 거리를 주게 되는 어떤 출발 연구의 모든 출발점이기도 하고 된다. 그리고 경제학의 근본적으로는 그 GDP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로 하는 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시간에는 이런 GDP 추계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직관들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다른 영역으로 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예, 예.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1교시에는 도대체 건강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일단 배운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소 지루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건 니들이 이해를 해라. 뭐 니들이 알고 왔으면 나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르는 너희들 탓으로 생각하고 2교시를 기대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 GDP는 그럼 이 교수는 뭐 GDP에 대해서 뭘 배우죠? 이 수업 이 프로그램이 경제사에 대한 네, 것이니까 네. 방금 전에 우리나라처럼 이런 GDP가 지난 1000년간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뭐 어떤 나라들은 뭐 지난 200년간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 수치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네.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 그 원인까지 또 들어가는 건 또 너무 방대한 이야기라서 일단 몇 가지 패턴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사례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미국이란 나라도 기껏 해봐야 50년 동안 연 1.5% 성장을 꾸준히 해온 것뿐이다. 네. 저도 배가 꽤 나왔는데 연 1.5% 정도 꾸준히 늘더군요. 그랬더니 결국은 해내는. 네. 아니 그 1.5%라는 숫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가 10% 성장을 해봤기 때문에 1.5%를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미국이 200년간 1.5%라고 그랬는데 그걸 바꿔 얘기하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모든 선진국들이 1.5%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마치 매일매일 쉬지 않고 문제집 한 페이지씩 정말 200년을 풀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 1.5%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그리고 현실의 벽이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는 공기의 저항을 늘 이렇게 네. 중력과 공기를 이렇게 늘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1.5% 내지는 2%라는 숫자를 그렇죠. 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성장입니다.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 꾸준히가 어려운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2교시로 곧 넘어가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